100초 안에 보는 신간, 오늘은 2019 한국경제 대전망이라는 책을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2019 한국경제 대전망입니다. 이 책은 서울대학교의 이근 교수와 중앙대학교의 류득현 교수 외 32인, 총 34인의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내년 또 한국경제 상황을 전망하고 한국이 직면하게 될 다양한 도전과제들을 다룬 보기 드문 책입니다. 물론 이 책은 좋은 원고들이 대부분이지만 34인이 모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격에 떨어지는 정치적 편향성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이 보실 때는 조금 주의 깊게 책을 읽으셔야 되고요.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. 하나는 내년도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. 그렇지만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. 그것은 정부가 초슈프 예산을 만들어서 일종의 정부로부터 이전성 지출이 꽤 많아지기 때문에 내수를 조금이라도 부양하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 지적이고요. 또 한 가지는 이 서울대 교수들의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전세 가격을 포함할 경우에 약 가계부채가 2200조 정도, 이것은 GDP의 127%에 해당하고 국제연구는 GDP의 80%를 넘가는 정도를 굉장히 위험한 상태, 좋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. 이런 수준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스위스와 호주와 어깨를 나라야 할 정도로 세계 1위권 국가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. 따라서 고금리가 지속될 때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를 낳게 하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. 어쨌든 한국의 가계부채가 지난 20년간 저금리와 그 다음에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한번 도전해볼 만한 책이 2019 한국경제 대전망입니다. 감사합니다.